자, 모처럼 이제 이쪽에 몽돌밭에 왔는데, 자, 여기서 화이트가 나왔던 곳이죠. 어? 잠깐만. 뭔가, 어허, 이거. 잠시만, 잠시만. 어? 이거 리얼인데, 이거. 주작이 아닌데. 야, 이거 잠깐만. 왠지, 맞네, 맞네. 야, 여러분이 볼 때는 차돌이겠죠? 아, 완전 백설기, 아, 완전 차돌처럼 보이죠. 네. 네. 제 눈에는, 자, 다이아몬드로 보이네요. 아, 이게 바로 차돌 같은 다이아인데, 맞네요. 딱 느낌이 오네요. 똑같네. 지난번에 발견했던 거랑 똑같은데. 야, 거기서 발견한 거니까 또 있네. 오, 야, 역시. 야, 예사롭지가 않네. 자, 스킨, 갑옷 스킨이 또 보이고, 공룡의 피부가 그대로 있으면서 투명도가 좀 높아온 아주 재밌는, 이게 이제 이물질도 덮여 있어서 차돌로 보이는 거죠. 아, 이 정도면 한 100km 넘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네요. 네, 모처럼, 백설기, 이 천이 내가 말하는 백설기 다이아몬드. 예, 잘 모르면 이제 차돌이라고 치부해버리죠. 자,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들어가죠. 내가 저거, 어디 갔노? 아이고, 다이아랑, 사파이어를 안 가져왔구나. 아이, 아쉽네. 이따가 나중에 확인. 아,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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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아요. 맞아. 맞습니다. 맞아요. 삼각형 구조. 여기 보면은 쫙 삼각형에 파도가 있고. 네, 맞아요. 네, 스킨. 오케이. 굿. 베리 굿. 다이아 맞습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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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디어 또 화이트. 화이트 크리스탈이 또 하나 나왔네요. 요거 순도 93점에서 5점 사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순문보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여러분 제발 또 차돌이라고 조금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네, 나중에 그러다가 뭐 여기 와서 사과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문부 승문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